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이유를 설명한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 시내산에 도착해 율법을 받는 장면,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5장까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요셉 덕분에 아브라함의 후손 70여 명이 이집트로 건너오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400년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일을 시키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이들을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왔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때가 적절한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기에 충분한 숫자로 증가한 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하기에 충분한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적절하게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먼저 모세를 선택해서 이집트 왕에게 보내십니다. 물론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이집트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구하고자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40년간 양떼를 치다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도망친 여정과 양떼를 친 장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동할 광야 지역들과 겹치는 곳이 많습니다. 모세가 광야 지역을 철저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집트 왕에게 요구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 요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은 이집트의 농사를 책임지는 중요한 강이어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지켜준다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신 사건이지요. 물론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포함합니다. 바로는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었는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은 그러한 잔인했던 바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은 후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이 마지막 재앙도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을 담당한다고 믿는 신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당시 신으로 추앙받았던 이집트 왕 바로를 심판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바로의 뒤를 이어 신으로 추앙받는 왕위에 오를 것이었으니까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에 뿌리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이렇게 피가 있는 집안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절기로 삼아 제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은 16장부터 24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구성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충분한 수의 국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에 들러서 약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 나라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시해 주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마치 결혼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결혼 서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는 성막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성막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